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좀 경기 민감도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? 네, 오늘도 일단 시장 자체는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고요. 오늘도 일단 어떤 철강 쪽이나 그리고 또 화학 쪽에서 의외로 선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롯데케미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. 하지만 안 좋다 보니까 이를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변화가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챙겨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. 그런 쪽에서 1조 위안 가까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이 지방정부 쪽으로 넘어가서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이렇게 됐을 때 또 추가로 다음 주겠죠. 금리 인하 가능성, LPR을 또 소폭 인하를 시켜서 여전히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제조업체에 대한 기반들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이 조금 더 기대가 높아지지 않나라는 쪽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쪽에서 관심 있는 섹터 내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효성 TNC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효성 TN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이 글로벌 업체가 증설을 한 단계 이후에 좀 증설이 멈추다 보니까 증설 사이클 마무리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의류 재고가 계속 또 겨울로 들어가면서 확충되면서 어떤 중국의 광군제와 같은 소비 시즌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 요인들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3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대가 넘어가면서 컨센에 부합을 했고요. 그런 쪽에서 작년 부진 이후에 회복세가 들어간다는 쪽도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기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이고요. 따라서 지난 고점대 부근을 넘어선 가격대 한 42만 원대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가져가 봐도 될 것 같고요. 손절가는 29만 원대로 박스권 하단부를 설정해봤습니다. 네, 중국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효성 TNC 알아봤습니다. 목표가 42만 원, 손절가 2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. 자, 저가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? 전체적으로는 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게다가 지금 좀 모멘텀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저가 관련된 그 항공사들 중에서도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은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. 특히 이제 다음 달에 그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가 6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항공주에 따라 일시적으로 테마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LCC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을 전망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3분기의 경우 뭐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성수기에 좀 돌입을 했던 시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11월 11일 때 중국에서 광군제가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중국에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LCC 관련된 기업들은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이제 제주항공이 있는데 이 제주항공은 그 애경 그룹의 계열사인 그 LCC 기업입니다. 근데 이제 제주항공이 그 29일부터 그 제주 홍콩 주 4회 일정 신규 취항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마카오도 주 3회로 좀 늘렸다 보니까 중국 쪽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전망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뭐 기존에 58개선 국제선 중에 19개 정도의 노선이 출발 배정으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제주도 관광에 따른 관심도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보니까 그 이러한 흐름들이 좀 리스크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국 관련 단체 관광에 대한 전세기 등의 재개를 하게 된다 하면은 그래도 일시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분기 때는 증가할 전망입니다. 그런데 증권사나 이제 컨센서스를 예측을 했을 때는 하회할 전망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좀 더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일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CC 항공사 가운데 정보량 1위를 차지한 만큼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지만 관심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일단 11,2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해드렸고 손절가는 9,250원으로 지정을 해드렸습니다.
네, LCC 관련주들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슈로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. 관심 종목으로 제주항공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